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더 글로리 파트 2 스틸컷이 공개되었습니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무언가 큰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인스타 게시순으로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주인공 문동은입니다. 파트 1에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저렇게 슬픈 눈물을 보인 적은 없는데 누군가가 죽어서 슬퍼하는 표정이라기보다는 악당들에 대한 복수가 다 끝나고 문동훈을 도운 칼잡이 주여정이 결말에서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장면 같네요. 주여정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강영천에게 복수하기 위해선 본인이 교도소에 가든지 강영천이 나오든지 해야 했는데 강영천은 연쇄살인범이라 나오기가 쉽지 않죠. 주여정이 강영천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주여정도 반드시 복수는 해야 하니까 이런 마지막 장면을 연출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진입니다. 주여정인데 머리가 많이 젖어있고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네요. 복장을 보면 전문 해결사 같은 느낌의 옷입니다. 제작진분들이 파트 2에서 주여정의 진정한 칼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파트 1에서는 하도영에게 포커스가 돌아갔지만 파트 2에서는 주여정이 작품의 남주인공으로 문동훈과 본인을 위해서 좋은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진입니다. 무당이 구슬하고 있고 그 앞에서 전화를 받는 박연진입니다. 표정을 보면 뭔가 심각한 일이 있어 보이는데 흰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박연진은 일생이 백야였고 언제나 화난 삶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쓰레기 악당 박연진. 그녀의 몰락은 무당집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사진입니다. 문동훈을 돕는 강연남과 딸의 사진이네요. 딸이 다친 것으로 보아 강연남의 남편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봅니다. 강연남은 울고 있지만 딸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아 폭력을 일삼던 남편은 사망한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얼굴에 상처가 난 채로 분노하는 전재준의 모습이네요. 물리적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많이 지쳐 보입니다. 더 맞아야 되는데 배경을 보니 경찰서 앞이네요. 자수하러 간 건 아닌 것 같고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만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 사진에 있던 박연진이 전화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전재준을 공격한 건 박연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전재준은 경찰서 주차장인 것 같은데 차에서 방금 내린 것이면 누가 차로 공격했을 수도 있죠. 박연진이 경찰서장한테 전화로 전재준의 처리를 요청했고 경찰서장 밑에 부하들이 전재준의 차를 밀어버렸겠죠. 그래서 전재준의 뒷배경에 경찰서가 보이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사진입니다. 하도영이 결국 무당집을 찾았네요.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었고 무슨 이유로 방문했는지 궁금합니다. 포인트는 세 번째 박연진 사진과 같이 봐야 하는데요. 하도영의 사진도 밖에 눈발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니 박연진 사진과 같은 날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날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세 번째 박연진 사진 다음에 네 번째에 하도영의 사진을 넣을 텐데 두 사람을 세 번째와 여섯 번째에 배치해서 떼어놓은 것을 보면 하도영과 박연진이 갈라서지 않았나 예상해봅니다. 하도영과 옆에 있는 분의 눈빛 그리고 시선 처리로 추측하건대 누군가 쓰러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발이 날리는 날이기에 백야를 주장했던 박연진이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미쳐있는 모습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을 것 같습니다.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바닥으로 추락한 모습이겠죠. 이 여섯 번째 사진도 결말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사진입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는 두 사람, 한 명은 주인공 문동훈이고 다른 한 명은 주여정으로 추측됩니다. 복수가 다 끝나고 윤소희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거나 누군가 윤소희의 시체를 장례식장 어딘가에 미리 빼놓았고 두 사람이 찾으러 가는 장면일 수도 있네요. 입구 앞에서 뭔가 각오를 하는 뒷모습이라서 시체를 숨긴 범인이 문동훈과 주여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사진입니다. 주여정과 하도영이 바둑을 두고 있네요. 파트 1에서도 두 사람이 만나서 두었던 적이 있죠. 그때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르던 상태였는데 이제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 다시 만났겠죠. 남주인공 주여정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동훈을 도와줘야 하는 주여정이 하도영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칼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도영이 만약 박연진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문동훈과 주여정의 사이를 떼어놓으려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시 바둑을 두는 장면으로 예상해 볼 때 주여정과 하도영의 관계는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오늘은 총론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해보고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 몇 장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더 글로리 파트 2입니다. 3월 10일이라고 하는데 많이 남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